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입니다. 24년 족구 최전부 평가전 인진면에 있는 해아름 그린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기, 이번 경기에는 성진건설과 SK모바일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팀이 SK모바일, 건너편에 있는 팀이 성진건설입니다. 오늘 성진건설 족구단 창단식 기념으로 평가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 경기를 봤는데 그 성진건설의 경기력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수비력이 뭐 좌수비 우수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주 올해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1세트 막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좀 하세요. 여기 다 들어가게. 방해가 되는지 아는 거 모르겠어요. 방해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먼저. 오늘 좀 이렇게 감독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 지금 채널이 가지고 계시죠 채널. 저는 족구 매거진. 경남도 족구 대표 족구하러 온 사람 같이 하다가 이제 탈퇴가 아니라 이제 이사를 탈퇴했어. 저기 족구대 TV는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족구하러 오세요. 지금 바빠서 또 저녁에 또 뭘 매일 하더라고요. 저희 만날 시간이 다들 없어가지고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아주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족구 매거진 족구하러 오세요. 그리고 한리족구 그리고 족구대 TV를 시청하시고 구독하시고 또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SK 모바일 에너지와 성진건설 새롭게 왔죠. 성진건설 정석희, 신혜성, 이준석, 누군가 이태빈, 그렇게 라인업 되어있네요. SK 모바일 이성호, 그 다음에 심재현이 아닌데 이태경 같은 선수 같은데.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김태경 선수, 안정민, 이윤석, 김은준. 네,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안정민 선수가 아니고 심재윤 선수네요. 여러분들 뒤에 이름은 안정민인데 선수는 심재민입니다. 뒤에 심재윤이 아니고 김태경 선수죠. 이제 이성호 선수 김민혁이 아니고 이성호고 이윤성이 아니고 김은준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두 팀이 붙었어요. 새로운 다크호스, 새로운 지각 변동이 있었던 두 팀이 붙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2입니다. 정석희 선수는 약 피지컬이 182cm 정도 되고 짧게 끊어치는 타입이고, 이성호는 다리를 들어서 때리는 공격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공격수의 특징과 단점과 장점이 다르죠. 자, 김은준 잘 올렸어요. 들어서 때리는 이제 이성호, 자, 더붙다 펴서 때리는 이제 정석희. 자, 이 선수의 특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아무래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정석희 선수 강하게 가운데 때렸고, 자, 심재윤 몸을 사리지 않는 심재윤 선수죠. 이윤성 아니에요. 심재윤입니다. 자, 신혜성 차분히 공 회전 없죠. 저렇게 올릴 수 있는 세터가 좋은 세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에 회전 없이 차분히 올려주고 빠르지 않게, 그리고 뒤로 빠지지 않고 공격수의 몸에 붙이지 않는 공을 올려주는 세터, 이런 세터들은 모든 공격수들이 다 좋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트 점수 3대2로 성진건설이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김태경의 서브, 좋아요. 이준석, 역시 변함없이 리시브를 좋게 합니다. 자, 그렇죠. 정석기의 장점은 바로 저런 거예요. 공이 뜬 순간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리는 그 스트로크 기간, 그 타이밍이 짧기 때문에 공이 차분하게 올라오면 한 번 더 수비진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얘에 반해서 이성호 들어서 때리는 공격수들은 저걸 못 봐요. 공이 올려주면 다이렉트, 노파운드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공만 보고 때려야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회전각을 누가 더 많이 쓰냐? 저는 공을 들어서 때리는 선수가 더 회전각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확연하게 다는 두 공격수의
2012 그러니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기를 지금 같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 아등족군님이 이준석 철벽수비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이준석 선수 본인이 빠른 눈과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체 시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석이 다시 한번 틀었죠. 아, 속지 않는 김태경 빠졌다가 공정을 보고 다시 왔어요.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태경입니다. 자, 신혜성. 아, 저렇죠. 이렇게 세터가 잡아주면서 보내주듯이 가만히 높이가 너무 낮지도 않고 공격수의 타점과 리듬에 맞춰서 올려주는 공들. 이 공들을 공격수들은 책임지고 점수로 내줘야 되는 그런 구질을 가지고 있는 신혜성입니다. 자, 신혜성의 서브 좋았고요. 자, 김원준. 아, 살짝 높았어요. 그러나 이성을 잘 때렸죠. 아, 너무 네트에 붙었기 때문에 네트 앞에 볼 처리가 까다로워서 점수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3시 3분. 아무튼 이 시간에는 많은 족구 동호인들께서 족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보고 계시는 분들이 67명 동호인이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5대5. 아, 팽팽합니다. SK모바일 일반부에서 최전부로 올라온 SK모바일 에너지 이성호와 김태경이 붙어서 최전부로 올라왔죠. 그리고 성진건설은 건양대에서 김은중과 김은진이 빠지고 거기에 대신에 이준석과 그리고 희네스 선수가 들어왔죠. 자, 공격수에 때린 거 이성호 잘 대응했습니다. 희네성. 아, 좋아요. 아, 그거는 어렵죠. 너무 좋아요. 구질이 좋다고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구질을 가지고 정석희가 점수를 내서 현재 스코어 6대6. 높게 보냈어요. 자, 김태경이 받았고, 짧게 높이를 짧게 준 거를 이성호가 짧게 때렸죠. 그래서 가운데 푹 발코로 찔러 넣어서 선수를 가져왔네요. 이성호 선수도 많은 대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령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공격들을 할 수 있고요. 방금의 안치 서브 같이 밑차기 형태의, 밑깎이 형태의 구질도 구사하면서 까다롭게 보내는 구질도 가지고 있고요. 이 정석희의 짧게 끊어치는 구질로 바운드는 크지 않게, 그러나 가로지르는 그런 스피드를 가지는 공으로 선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중간이죠. 공격수가 봤을 때는 좌중간이고 세터와 우수비 사이를 정확하게 찔러넣어서 점수를 가져왔네요. 자, 김은준 보냈어요. 긁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긁는 소리가 들리는 공격을 했던 이성호. 올려줬어요. 이번엔 발코로 강하게 때리지는 못했고요. 맞추는 형태의 공격 패턴을 보여준 이성호입니다. 김민은 다시 보냈어요. 하나 틀었고, 아, 전력이 잘 틀었네요. 성진건설의 세터가 뒤로도 빠져 있었으니까 그걸 순간적으로 이성호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끝 동작을 이용해서 역회전으로 점수를 가져왔네요. 자, 김은준 서브. 자, 이태빈. 집요한 수비를 하고 있는 이태빈이죠. 집요한 수비, 이태빈이죠. 아, 빨라요. 정석희가 마마 저런 스윙이 허나면 전유현 그리고 박소우 선수보다 0.2초 정도가 더 빠를 겁니다. 더 스윙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수비들이 조금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 공격은 정석희 선수가 거의 점수로 가져오는 공격 패턴이었죠. 아, 지금 이성호 들어차기 동작에서 공에 밑차기를 했던 이성호입니다. 김은준 빠졌고 이성호 왼발로 툭. 네. 이태빈 들어오면서 가운데로 넣어줬어. 신혜성 올렸어요. 아, 높이 좋아요. 아, 들어차기. 정석희 선수가 저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완전히 들지 않는 상태에서 저었다 피면서 하는 이 공격. 이 공격이 다른 허나면과 박소우하고 다른 점이에요. 박소우 허나면 완전히 들어버리지만 정석희는 완전히 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더 빨리 공격할 수 있다. 또 수비를 좀 더 빨리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석희입니다. 자, 이준석을 넘겼고요. 자, 심재윤 머리 붙였습니다. 김은준, 이성호, 그렇죠. 들어찼고, 그러나 신혜성이 잘 받았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김은준 잘 받았어요. 이성호가 원치 않아서 그냥 넣지만 엔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점수를 주고 마는 SK 모바일 에너지입니다. 자, 이번엔 신혜성의 서브, 안쪽 서브로 드라이브성의 서브를 줬고요. 자, 아, 좋아요. 잘 뛰었어요. 그러나 이태빈, 아, 잘 받았습니다. 머리를 잘 받아줬고, 이거를 정석기 가운데 툭! 그러나 심지영이 들어오면서 받아줬고, 자, 이번에 정석기가 다리를, 아니, 이성우죠. 이성우가 들어 때린 거를 이준석이 잘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와, 꺾어! 끌어트르기! 끌어트르기! 아, 이 표현이 맞아요. 공을 끌어서 틀어버린 거죠. 아, 끌어트르기. 끄틀기 공격을 선보였던 정석기. 그래서 12대 8로 어느새 3점 차를 벌렸던 성진건설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라인업이 지금 우리 사이에 아 좋다라고 지금 평이 나 있죠. 김우성 감독님. 네, 고개를 꼬득꼬득합니다. 들려보니까 괜찮을 텐데. 아, 많은 사람들이 이 팀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또 여러 선수들끼리도 진천 런이냐 성진이냐 또 그리고 LED였으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적극 트윈이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크호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성호 찍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코의 찍어차기는 점수성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발코는 길게 밀어때려야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그걸 보여준 정석기 선수죠, 방금. 가운데의 공격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기 때문에 점수를 가져왔고, 벌어진 상태에서 발코 공격으로 좌우 사이를 가른다. 거의 100%에 가까운, 점수를 내는 족구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공격 패턴입니다. 자, 이번엔 신에서 물렸어요. 아, 저 라인에 물렸습니다. 자, 이효성. 아, 정석기 빨랐고, 대응했어요. 자, 신에서. 아, 신혜성. 아, 신혜성의 구질은, 이제 최전부 센터에서도 거의 뭐 탑클러스의 수준에 들어온, 이제 말할 수 있죠, 같이. 예전에는 일반부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최전부에서도 탑클러스 안에 드는 선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제 더운가 봐요. 이쪽은 나무 그늘로. 네. 참 싫어옵니다. 사뭇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사뭇 다른 그런 풍경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죠?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다른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자, 그 옆에는, 지금 옆에는, 소디엘 레오파드와 진천 런. 그리고 4코트에서는 2000시민족구단과 여주시민족구단 두 시민족구단에서 같이 붙었고요. 1코트는 조이킥과 성진건설 일반부. 성진건설 일반부가 있고 최종부가 있습니다. 자, 성진건설의 공격수는 왼발의 손요한과 오른발의 나찬수가 새롭게 가입됐죠. 나찬수는 얼마 전까지 안산족구단에 있었고요. 다시 경기는 재개됩니다. 자, 신혜성의 서브,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파이팅 좋죠. 계속 집중하자는 이 구호들. 아무래도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들어서 트로차기. 발코어로 들어서 트로차기. 아,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움직이자니까, 이 자수비, 상대편 자수비로서는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공격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큰 동작, 큰 공격이 아니고 빠른 동작에서 나오는 공격의 몸짓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공격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석기 선수입니다.
들어서 차기 그렇죠. 거의 이태민 선수가 쫓아가서 받을 뻔했으나 그러나 상대편 코트로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못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다리를 들어서 때린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접었다 피는 동작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접었다 피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보셨죠? 접었다 피는 거. 그러나 정석희 선수도 본인의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75 정도 선수가 저렇게 하기는 어렵죠. 사실 저런 각이 나오기도 힘들고 네트 앞에서 찌그차기도 힘들고, 그러나 180 정도 더야 178 이상 넘어가야 그러나 저런 동작들을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김은준. 아, 찍었어요. 이태빈 기다렸고 정확하게 머리로 받았습니다. 자, 정석희. 그러나 김은준 잘 받아냈어요. 자, 이성호 툭 된 거 정석희가 받아서 혜성에 줬고, 자, 석희 다시 한번 때린 거 김태경 잘 이번에는 받았어요. 그러나 이준서 받은 됐네요. 와, 아쉬워하는 이준서. 저도 아쉽습니다. 받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나 공이 회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끝에 툭 되면 팍 뛰어다가 좀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공이 회전을 준다는 것도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태빈, 어우, 딱 좋아요. 정확하게 갔어요. 신성 올렸고, 아, 그러나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도 경기가 빨라요. 찍은 거, 그죠, 이태빈. 이번에는 정석희가 공의 회전을 엄청나게 많이 줬고, 그거를 바로 됐지만, 그 회전력 때문에 튕겨 나가버리는 거죠. 아, 잘했습니다. 공을 들어서 차는 것과 접어 차는 것, 짧게 차는 것과 길게 차는 것, 이런 것들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 이준서 잘 받았어요. 자, 신혜성. 아, 이건 좋아요. 보십시오. 공이 뱅글뱅글 돌지 않는 것. 이건 굉장한 공격수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트의 공이 뺑글뺑글 도냐 돌지 않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공격수에게는. 자, 정석희 서브. 자, 김태경 잘 받았어요. 자, 김은준. 아, 좋아요. 이건 먹어야 돼요. 아, 그러나 이태민 잘 받았습니다. 자, 신혜성 다시 한번 올렸어요. 동작에서도 공을 회전하지 않고 잘 보냈네요, 신혜성. 자, 이성호, 그렇죠. 틀어줘. 회전각이 나와야 됩니다. 결혼 회전각이 없다면 이 이태빈과 이준석의 이 쌍조합을 어렵지 않을까. 아마 수비 라인 중에서는 강력한 조합이 아닐까. 이준석, 이태빈. 그런 조합으로 제가 보여요. 자, 족구의 쌍벽이, 쌍조합이 생겼어요. 수비의 쌍조합. 이준석, 이태빈. 아, 좋아요. 정석희의 패턴도 좋고. 어차피 족구는 세팅되면 끊어치든 꺾어치든 때려치든 각을 틀든 점수만 내면 되니까 그 세팅되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랠리에서 누가 더 정교하게 공을 보급해주고 그것을 점수로 만드는 능력치가 있냐 없냐, 그런 팀이 강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한번 발코로. 그렇죠, 이런 게 유력적이 될 수 있죠. 자, 정석희 가운데.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김태경 이번은 잘 봤습니다. 김은도 길게 보내줬어요. 들어서 각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찍어 차면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습이 이태빈이 잘 받아냈습니다. 김은준, 아, 좋아요. 그렇죠. 저런 구질을 보내줬을 때에는 점수를 내줘야 됩니다. 점수를 잘 내줬던 이성호 선수네요. 아, 김은준도 아주 정교하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공을 보내주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신재윤의 서브. 자, 아, 틀었어요. 짧았어요. 그래도 범실이 나왔네요. 점수는 지금 18대 14. 4점 차이. 어느새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태빈의, 왜 이럴까요? 이태빈의 실수. 그러나 잘 커버한 신혜성. 자, 페인트를 했던 정석희. 그러나 그 페인트를 다시 페인트로 감아주는 이성호. 이성호의 페인트.
아주 잘했습니다. 힘의 제어를 잘했던 이성호.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걸 잘했던 선수입니다. 김은재 선수가 또 남겼네요. 군대 갔나 모르겠어요, 김민재 선수. 이 글이 재밌네요. 그렇죠, 재밌죠. 저도, 벌써 132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자, 이성호. 그러나, 바로 넘어간 정석기. 이렇게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세터의 능력치입니다. 만약 공이 밴드법을 돌거나 높거나 그러면 공격수나 세터가, 상대편 공격수나 세터가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차분하게, 유명하게 이렇게 구질을 가져가면 넘어온 듯, 안 넘어온 듯,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세터의 능력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점수는 20대 16,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준석의 서브, 높게 줬죠. 어쩌면 이런 서브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김은준. 들었어요. 야, 이태비. 들어오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왼발로 걷어올렸어요. 이태빈, 집요한 수비를 보이고 있는 이태빈의 깔끔한 수비를 점수로 화답해주는 정석희. 이렇게 해서 21대 16으로 성진건설이 SK모바일을 이겼다는 소식을 중계해주면서 이 경기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서 다음 경기는 또 어딥니까, 우리 정 감독님? 다음 경기는 이코트에서 계속 할까요? 취인하고요. 다음 경기는 트윈하고 성진건설입니다. 다음 경기는 트윈하고 성진건설. 곧이어서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리족구입니다. 감사합니다.